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주팔자 공부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역학 공부하고 그 내비게이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뭐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한약국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걸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군대 이렇게 있을 때는 제가 이걸로 또 좀 유명했습니다. 뭐 사람들 막 이렇게 봐주고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역학을 접하고 또 많은 사람들 사주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이거는 자동차 우리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하고 거의 흡사한 거 아니냐.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이제 비슷한가 그걸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요거저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길을 갈 때 사실은 좀 답답하죠. 이제 저 길을 갈 때 저기에 뭐 이렇게 커브가 있는지 아니면 뭐 비포장도로가 있는지 아니면 뭐 고갯길이 있는지 뭐 주유소가 있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면 어디에 주유소에 있다, 어디에 약국이 있다, 어디에 커브에 있다, 그게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사주팔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주팔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년 다음 달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뭐 이렇게 길을 표시하듯이 그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알고 길을 가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길을 우리가 가는 거하고는 벌써 이제 심리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사주팔자 공부를 하는 거는 미리 길을 알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근데 왜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려요?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길을 안 대해도 내비게이션에 있는 정보들이 사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거, 어떤 건물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어떤 가게, 아까 말씀드린 약국, 뭐 병원, 학교, 이렇게 이제 고정된 거는 내비게이션에 다 나타납니다. 근데 어디서 뭐 사고가 났다, 불시에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이제 뭐 길 가는데 뭐 이제 갑자기 이제 차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정체를 한다. 아니면 뭐 어느 길을 이렇게 가는데 이제 연예인들이 뭐 그날따라 이제 뭘 한다 해가지고 뭐 거기서 또다시 길이 막힌다든지 이렇게 이제 일시에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내비게이션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학도 사주팔자도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망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역학이 100% 맞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대의 폭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지, 기대를 조금만 낮추고 여러분들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역학은 특히 사주팔자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공부다 하는 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들이 또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걸 내가 미리 알고 있으면 오히려 걱정이 돼가지고 뭐 더 이제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아는 게 병이다 뭐 이런 것처럼 더 걱정이 되고 이러진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겪어본 바에 의하면 뭐든지 우리가 알면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거다, 뭐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그다음에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길들이 어떻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당연히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대비하지 않고 뭐 그냥 뭐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내겠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의사입니다. 뭐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미리 알게 되면 얼마든지 준비하고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세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도 내비게이션이지만 자동차,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게 된다고 그러면 그 차의 성능을 알면 더 좋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차가 뭐 굉장히 이제 좋은 차예요. 뭐 사륜 구동에다가 뭐 성능도 좋고 엔진 마력수도 좋고 뭐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러면 앞에 험난한 그런 길이 있고 산길이 있고 외길이 있고 이러더라도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근데 차가 이제 좀 뭐 이렇게 미션도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쇼바 있는데도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차가 영 빌빌빌 그립니다. 그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달라가 가지고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험한 길, 이제 굉장히 악조건의 그런 이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중간에 이제 차가 멈춘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예상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그 차의 성능을 미리 알게 되면 아, 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앞에 보니까 굉장히 길이 험해요. 그러면 여러분 미리 이걸 좀 수리를 한다든지 고쳐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의 성능 뭐 이런 걸 어떻게 아느냐? 그게 바로 4주 8자를 보면 다 나옵니다. 자신의 그룹 몫이 나옵니다. 근데 내 차의 성능은 이만큼인데 내가 더 험난한 걸 가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는 이제 4주 8자 공부를 하게 되면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쓰고 응용하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대비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불행한 일들을 이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운이 나쁘면 분명히 작용을 해요. 운이 좋아도 분명히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운이 나쁜 걸 여러분들이 좋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쁜 운은 나쁘게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단 좀 적게 억수로 크게 나쁘게 작용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작용하면 훨씬 낫죠. 그래서 나쁜 운은 여러분들이 왕창 이렇게 당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당하면 좋을 거다. 미리 알면 대비를 해가지고. 예, 그리고 좋은 운은 마음껏 받으면 더 좋죠. 근데 이제 좋은 운을 마음껏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운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푸대기를 하다못해 푸대기라도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하나도 준비 없이 뭐 이렇게 좋은 운이 왔다 해가지고 뭐 손으로 집을 거예요. 손으로 집어봤자 몇 개 집겠습니까? 근데 큰 망태기나 푸대기 같은 걸 준비를 해놓으면 마음껏 여러분들이 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운이 나쁜 운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쁜 운이 좋은 운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단 그거의 크기를 우리는 줄일 뿐이다. 그리고 좋은 운은 그 크기를 늘릴 뿐이다 하는 걸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주 8자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 그리고 좋은 운과 나쁜 운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당합니다. 단 줄이고 키우고 그 차이밖에 없다. 자,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